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라 선거운동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런데 선거운동으로 마스크 건네거나 방역활동을 한다면 괜찮은 걸까요? 사실은 팀이 준비한 총선 팩트체크 정혜경 기자입니다. 선거운동 한다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나눠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돼 위법입니다.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는 금지돼 있습니다. 그런데 선거사무소 찾아온 방문자들 쓰라고 마스크 주는 건 어떨까요? 원칙적으로는 사무실에 있을 때에만 살짝 빌려 쓰다 반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없는 마스크, 선관위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쓰고 나가는 건 괜찮다고 말합니다. 그럼 후보자들이 소독약 뿌리는 건 어떨까요?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길거리, 지하철역 같은 공공시설은 괜찮습니다. 그러나 개별 상점, 축사같이 수혜자가 있는 장소의 방역활동은 기부행위로 금지됩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집회는 금지됐는데 사람들 모이는 선거 유세는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유세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집회는 아닙니다. 하지만 지자체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속할 순 있습니다. 가령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 등에 사람이 몰리면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유세장을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 유세 관련 공동 지침을 내려달라는 게 지자체들의 요구인데 선관위는 후보와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며 유세 관련 지침을 따로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